드래곤볼 제노버스 2 이어서 가야죠. 아하, 저번 시간에 마인부 잠깐 진행을 했죠. 자, 로딩되는 동안 무면허 타임머신 운전자 크로너 드래곤볼 세계에 발을 들이밀고 마는데, 이때쯤 돼서 이제 크로너에 대해서 존재 잊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 크로노 트리거의 주인공 크로노를 컨셉질로 만들려다가 대책에 빠꾸 한 것 같은데. 자, 다음 로그인 보너스는 드래곤볼이네요. 새로운 선물이 도착했다. 아, 선물 받으러 갈까요? 근데 보통 이제 게임이 원래는 이제 마인부전까지 오면은 거의 끝물이잖아요. 근데 이 제노보스는 이제 슈퍼스토리가 있다고 하니까 좀 남아있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깼는데 곳에 까먹었어. 자, 그래서 사실상 마인부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캐릭터도 거의 다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 뭐야, 이런 걸 왜 줘?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중고에 다야? 사탄이 왜 여기 있어? 박스나 갈채, 진정한 뭐 그러하다. 이 게임은 이제 타임 패트롤이 돼서 시간을 여행하며 다양한 평행 세계의 드래곤볼 세계에서 퀘스트를 깨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본편이랑 다른 내용의 전투도 가능하고요. 크로노도 타임 패트롤 아니겠습니까? 일단 실버도어를 타고 타임 이동을 하잖아요? 비슷한 거. 46편이 없네? 잠깐만, 한번 체크 좀 해보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아, 14편이 없네. 아, 14편이 없구나. 5, 6, 7, 8, 9, 10. 1, 2, 3, 4, 5, 6, 7. 7, 8이 없네, 여기는? 왜? 1, 2, 3, 4, 5, 6, 7, 8. 39도 없고. 아, 왜 없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1, 2, 3, 4, 5. 정의의 주먹으로 악을 물리친다. 47번 가죠. 꼬로노로 갑니다. 역시 첫 판은 꼬로노지. 마이크 너무 부담된다? 오, 5번 풀렸네요. 저번에 얼티밋 5번이 나왔는데 아마 얼티밋 5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인베지터도 풀렸네요. 다음 손님. 야, 잔앤바도 풀렸고요. 브로리, 블랙 브로리, 오천크스 풀렸고요. 이게 다야? 빈자리 뭐냐? 아, 앞으로 스토리가 있으니까 뒤엔 알겠는데 이쪽은 모르겠네. 코로나 갑니다. 네, 아군으로는 뭐가 좋을라나? 내일 한 명만 데려가자. 혼자서 갈라니까 좀 후달리네요. 부자의 유대. 아, 저렇게구나. 나 놔줘 부 놔줘. 부호가 좀 약한 것 같아. 아, 얘부터 죽여야겠다. 아, 야, 뒤 파. 아, 잠깐만 졸라 무식하게 때리네. 오, 야, 이거 얘 제법인데, 이동치로. 그렇지. 시간 연설이 첫 번째구나. 됐어, 이제. 오, 어디 간 거냐? 어우씨. 사실 방금 자고 일어났거든요. 목소리가 좀 잠겨 있네요. 아이, 막아졌네. 생으로 쑥을라는 이 내 심보를 지금. 왜 이렇게 튼튼하냐?
에이 근데 그거 막아지면은 좀 아니긴 하다. 콤보용이야 그냥 확실하게. 어 이럴 때 쓰라는 건데 다섯 줄이라서 쉽지도 않고. 야 걜 해가면 어떡하니. 아 걜 가져가면 어떡하니. 근데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브롤이야? 시간 연살! 살! 그렇지. 그렇지. 아, 지구력 깨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점점, 낮이 갈수록 느낌이 세지고 있어. 펀치. 봄 한번 써보자. 데스 사이코 봄. 뭐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아, 범위가 좀 작구나. 콤보수가 쌓이면 데미지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저렇게 끊어질 건 예상 못했는데. 펀치! 아, 저걸 또 옆에 채가네. 그렇지. 다음. 부야? 부, 벌써. 야, 웬일로 베지타. 열심히 싸우고 있다? 부가 좀 약하다. 셀이나 프리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프리저가 되게 좋았고, 셀은 이제 좋긴 좋은데 확실하게, 이제 후공을 못 때리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안 좋은 것 같고, 마이브는 그냥 약하네. 아이, 끊지 좀 마. 미치겠다, 진짜, 야. 핑퐁도 아니고. 야, 잠깐만. 어우, 야. 크래셔! 볼케이노! 어? 그렇지, 그것만 맞아도 이득이지. 다시 볼케이노야. 볼케이노! 대편함. 게임 이거 기모고 필살기만 쓰면 되는 게임인 것 같아. 정말 진짜 게임 페인의 삶이야. 자고 일어나면 게임하고. 아주 오른. 너 너무 처맞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하드힐인데? 도망갈 수도 없어 이렇게. 뭐했냐 나 방금. 아, 자 진정 좀 해. 아, 자꾸 시간 연사를 생으로 쓰려고 그러는 이 독보적인 날로 퍼먹으려고 그러는 약간 심보가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흑염룡이 있어. 야 저거 봄! 아 저걸 곳에 날려버리네. 근데 봄 되게 안 맞는다. 한번 연계 기술로 이거 외에도 맞출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봐야겠어. 그런거 하면은 기력 때문에 문제긴 한데. 그렇지. 아, 그게 안 맞네. 경찰 커서 뭔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은근히 가차 없어. 그렇지. 어디서 기술 쓸라 그래. 가차 없는 것 봐라 기술. 뭐 방금 잡기 쓸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도망다니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디야. 나 연살 쓰게. 아, 짜식, 그 체력 왜 이렇게 많냐, 얘? 세 줄이야, 벌써. 아직도? 그렇지, 연살! 아, 거리가 이렇게. 인형 뽑기 하는 거 볼 때마다 이제 당황스럽다. 내가 안 싸워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싸우냐, 얘네들? 아, 차량에서 때리지 마세요. 연살! 톡!
야 데미지 안 박히는 거 봐라. 야, 야 보통 놈이 아니야. 역시 브로리는 괴물이야. 브로리랑 마인부가 한 팀이니까 약간 기분 좀 쎄하다. 아 네 사이트고. 아야 어디까지 가려가. 너무 든든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동료 AI가 엄청 좋은 건 나 좋은데 정도껏 튼튼해야 될 거. 아 이거 아니죠. 그렇죠. 펀치. 아, 너무 좋아. 너무 튼튼하다.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잡는 거는 노잼이고 너무 튼튼해서. 볼케이노야 빨리 잡아야겠어. 볼케이노 맞고 적어 단다고? 진게임이네. 볼케이노! 엔간이 만들어야지. 전투가 약간 쫄깃한 것도 아니고 다구리 쳐서 그냥 패기만 하는데도 더럽게 안 죽으니까. 이거 이게 뭐냐. 저 튼튼한 뭐야. 레디 갔냐? 얘 죽으면은 막 나 구출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 갑자기 베이터 죽고 나서 베이터 죽어서 졌습니다 이러는데 야 쟤 도와주네? 베지터 쳐맞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볼케이노 프리트 좋구요. 에이 그건 아니죠. 여기 날려버리시면은. 어우야 뭐야. 아 뭐야 쟤 개뜬금없이 뭔지 개뜬금없이 뭐하는거냐. 진작에 기어나오던가. 얘는 특별 추가로 나오는데. 사이코 범 된 것이요? 오 예. 브로리 복장. 강력했어. 게임 방어력 개념이 있긴 한가 보다. 브로리 저러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지. 야 뭐 올려야 되냐 그럼. 시간 연사 쓸 거니까. 아 이거 고민된다 되게. 30까지 찍고. 아 개고민데. 시간 연살까지는 콤보로 넣어야 되니까 탈구로 찍을까? 천하제일 무도대회 태그매치. 아 무도대회 편이네? 본편에 없는 거를 서브로 만들어놨어. 본편을 줄여서 서브를 늘렸어. 미쳤어 진짜. 멋져 누구라 할까? 베지터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얘는 베지터랑 18호 있으니까 10초도 넣고 16호도 우정 출연하자. 쟤는 코스튬 하나밖에 없네. 기술도 별거 없더만. 좋아. 아토믹 맥시멈 차지 피니시 블레이드 익스플로전 풀파 에너지 파. 왜 옐로 줬는데 제가 맞냐. 골 때리네. 야 지구력 기록 왜 이렇게 많아 얘. 아토믹 블레스트 한번 써볼까. 오야 AI 좀 쑥쑥하다. 이게 아토믹 블레스트야? 아 메테오러시네. 피니시 브레이커. 驚いた。やるじゃないか。 아, 근접이야? 아, 이게 피니시 브레이커야? 아, 버셔스터가도 뭔데? 아, 참 거. 익스플로전. 폭발파. 폭발파면 괜찮네.
좀 써볼까? 본고장의 샤이닝이다. 그렇지. 어우 야. 한 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따라가. 또 개죽음이구요. 야 너무 기 많다. 근데 당황스럽다. 야 맥시멈도 있고. 아 스쳤다 살짝. 야 근데 우리 애들 개 피똥 싸고 있는데? 야 저거는 근접에서 좀 맞춰야 되는구나. 아 좀 야 도와주러 가야겠다.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이 기술은 보정이 좀 있어야 돼. 무적이 야, 자폭인데 다른 기술도 아니고. 에프큐로 하는 콤보 한번 써볼까? 아 이거 너무 안 된다 이거는. 아 들어가는 거 맞아. 아, 시점이 자꾸 변하니까 내 구분이 안 가네. 아 뭐야. 아무리 봐도 약간 구린데 많이? 이리와 18호. 내가 생각하는 건 약간 다르다. 마인보베에 구멍 뚫었던 게 아톰이구나. 때리고. 아 저거 좀 빼가지 좀 마 이씨. 빼 계속 빼가 이 개 계속 날아다니는 거냐. 지구력도 없는데. 뭐가 있구만. 제가 나와서 되는 거야? 나올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볼까 좀? 8천이나 돼? 야 웬일이냐? 필살기 같아 쓰는 것만 보면은. 아! 온다 나온다. 아 저렇게 나오네. 잠깐 이거 아니지. 이거 좀 아니지. 그냥 쏜다. 뭐 막고 있다 하나씩. 또 신기한 게 어 말할 때 빅뱅 얘기하는데. 야 이 멤버가 약간 위험한데 얘네. 아, 제대로 일어나봐. 제대로 잡아야겠다 이거. 약간 이거 세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네? 왜 그러시죠? 지금 바쁩니다. 아이씨. 아 정신없어. 아 오바니부터 얘네 근데 변신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 캐리해 주겠다고요? 아 좋아요. 들어오시죠. 아 들어오고 말해요. 이거 깨줘요. 잘 됐네. 나도 님들의 하는 걸 보고 싶었어. 누가 해본 사람이 하는 거를 콤보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39나 40일 거예요. 어우 이거 아 역시 변신하는구만. 어 야 저거 저렇게 들어와? 세상에. 아 이거 어 이거
この俺をバカにするな。들어왔어요?레벨이야뭐많이하면올라가는거아닙니까?아다죽었네?오우이만와키타고진파이쓰는아마도야래는어정신사왜이렇게눈아프지잡아야겠다그렇지그렇지빨리잡고저월티를한번더해본적아예어어아투로변하는구나투처음본다고공투아나기술구성봐도모르겠어이름이익숙지가않네일단하나잡고아뭐야또아뭐야베지터오공만잡아야되나아뭐죽었어들어왔어요잠깐만요이거는캐리를받아야겠어 가끔나도이렇게캐리를받아야되지않겠습니까자어떻게하는거죠멀티를해본적이없기때문에이번기회한번들어가서해보도록하죠어느거지이건가다양한퀘스트를도전해보세요검색룸작성룸을작성하겠습니다그럼모집인원2명전부누구든지환영아이거뭐어떻게이름을설정해야되나프라이빗슬롯가볍게즐기자누구든지환영해서만들고애초에지금이거하는사람별로없을거아니에요찾으면들어가지않을까요이름먼저알려주세요초대하면돼화장실좀다녀오겠습니다어떻게제가초대보내면되나요게이머카드확인은뭐야아이런것도있구나아뭐취소어떻게하지 ESC 초대추방떠난다초대아이렇게친구를초대하는거구나그럼한번내가방을들어가볼까TP 는뭐지아친출을해야초대가돼요잠시만요
구초대로 안 들어가도 방 별 몇 개 없지 않을까요? 검색. 지정하지 않고 검색. 지역 레벨 레벨 동의. 룸이 아예 없네. 그러면 그냥 들어와요. 아니면 만드실래요 방? 48번으로. 저 48번입니다. 킹매치도 있네. 현재 생성되어 있는 룸을 표시합니다. 정의의 주먹으로 악을 물리친다. 아니면은 기본 방으로 해서 48번을 만들어 주시죠. 48번. 킹매치로 하면 친구랑 해봐서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아이 이 방 방 이건 뭐지? 전부. 아 이런 게 있구나. 레벨도 있네. 전부로 검색하면 아, 룸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만들면 그냥 바로 될걸요? 아이 방을 방을 만드세요. 방을. 에? 방 만들어 들어가면 되는데. 초대 기능이 불편하게 돼 있네. 닉네임을 알아도 초대가 안 된단 말이지. 뭐야? 만들어도 킹매치로 하면 안 잡힌다. 킹매치가 아니라 검색으로 들어갈 거야. 검색으로. 아니 킹매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들어가. 검색해서.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요? 전체로 했는데 안 나온다고요? 이게 안 나올 리가 있나? 그렇게 똥개빌 리가 없습니다. 아 친추 어떻게 하지? 진짜 한번 해본 적이 없어. 평가. 전에 방송할 때 몇 번 왔었는데 친추가 어떻게 보내는 거지? 보내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 프로필 보기. 계정 정보 친구. 계정 정보인가? 글 상점 고객 지원 도박팀 프로필 보관함 그룹 친구 있네. 여기 있네. 친구 돼 있구나. 아 초대를 해야 되는구나. 대기 중인 초대. 친구 추가. 초대 링크 생성.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된다. 아 링크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뭐 이렇게만 들어왔냐? 친구 책 검색 여기 있네. 아 이... 아 왜 글씨가 작아서 하나도 안 보이냐. 아 찾았습니다. 친구 초대가 발송되었으면 친구 초대를 받은 사람은 초대를 승낙하면 친구로 표시될 것이다. 계정 정보 프로필 보기 잠깐만요. 내 프로필도 볼 수 있네. 처음 알았네. 프로필 볼까 좀? 야 이거 스카이림 1회차 할 때 썼던 거네. 나의 공개 설정. 어 나 프로필 비공개로 돼 있네. 기본 정보 공개. 이름이나 아바타 프로필 방문은 공개되고 멀티게임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표시가 됩니다. 아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 잘 됐네 뭐. 자 그러면은 초대를 하죠. 한 번 더 들고. 자 초대. 저번 캐릭터가 70이었는데 일반 캐릭터보다 셌으니까 90레벨 캐릭터면은 엄청 세겠네. 자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해도 초대가 안 뜬다. 회신하려면은 시프트 탭키 누르세요.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야 스팀 이런 기능이 있구나. 게임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초대. 초대 보냈어요. 시프트 탭. 대접해야 된다고요? 아, 이 게임 불편하게 만들었네 이거. 이것만 대접하면 아 맞다 나 싱글 로비로 들어왔지 그래서 안 뜨는 거구나. 나 자연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타이틀 화면. 어 이렇게 말이 뜨네 신기하네. 방송화면 안 나가는데 이제 게임화면 오른쪽 하단에 뜨네요. 멀티로비 로그인 가능. 멀티로비면 이제 필드에서 뭐 다른 사람 유저들 나오는 건가? 오! 아, 아닌가? 아닌가? 그냥 있는 건가? 아, 그냥 뭐 유저는 아니구나. 대화를 걸 생각이 없었는데 대화가 됐네. 잠깐만요. 아, 누가 있던 것 같은데. 아 유저 있네. 야 날아다니는 거 이거 전투하는 것보다 이게 개꿀인데. 유저 장 유저 맞네. 플레이어 정보 본다.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인사 어떻게 하더라? 1번 2번 3번 R F V C G, 시프트, 컨트롤, 컨트롤이구나. 아 이게 채팅이고, 샤우트, 로컬. 스페이스바, 알트. 아 뭐 춤추는 거 없었나? 엔터. 아니 컨트롤이 이건데. 아 저기 조그맣게 써있네. 뭐라고 써있는 거야. 아 작아서 보이지가 않네. 확대가 아 이거구나. 샤우트 로컬 채팅 캐스트 받았습니다. 결정. 아 이거예요? 그럼 같이 가죠. 어 어떻게 정보 보기가 엔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일단 가죠 이걸로. 자 갑시다. 여기서 초대해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 아, 좋다. 아, 디아블로 같은 것도 스팀으로 됐으면은 재밌겠겠는데. 초대합니다. 어, 되게 좋은데? 아, 나 스팀에 이렇게 편하게 돼 있는 기능인지 몰랐네. 아, 그럼 이 제노버스는 스팀에 맞춰서 기능이 돼 있는 거네.
그러면은 풀수 같은 건 어떻게 조절하는 거야? 보이스 채팅도 있네. 아, 야. 보이스 일단 끄겠습니다. 자, 가죠. 캐릭터는 내 걸로만 되나? 아, 선택하면 있네. 아까 베지터 봤으니까. 아, 오늘은 이번엔 구경만 할 거기 때문에 구경충으로 해야지. 구경충 하면 역시 트랭크스지. 어, 새우 풀렸네. 아, 이거 풀렸네. 그 지옷이 있어야지. 스킬 같은 거 안 보이나? 일단 가는 걸로. 아, 그리고 추가로 동료를 넣거나 그렇게 안 되네요. 두 명이라서 한 명 더 넣을 수 있는지 있는가 했는데. 역시 트랭크스는 전투복이 제일 간지지. 근데 약간 뭔가 좀 밋밋하게 나왔다. 정신과 시간의 방 딱 나왔을 때처럼 안 나오고. 아, 이거 내가 누르는 게 아닌가? 그냥 같이 연동되는 건가? 왜 나야? 버닝 어택, 갓브레이커, 샤이닝 슬래시, 칼 기술 있나 본데. 미래 히트 도모 어택. 아, 저게 도모 어택이구나. 자, 보죠. 전투력부터 봐야겠다. 90레벨. 아, 90레벨은 어, 셀보다 천 높네요. 스토리 셀보다. 데미지는 봐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데미지를 내가 90레벨로 맞추지가 않네. 적만 되네. 레벨 차이가 3배야 거의. 아, 저게 그거네. 그 슈퍼에 나오는 그거네. 하, 잠이 쓰였나? 아, 로제예요. 어, 이름 되게 무슨 향수 이름 같네. 어떻게 불더라 이거? 아, 冗談じゃないよ. 야, 이렇게 보니까 편하고 좋구만. 이게 딱 NPC의 마음이지. 어, 좋구만. 아, 나 좀 그만 때렸으면 좋겠어. 마이타네. 強いじゃないか. 나도 하나 해야겠다. 보고 있으라니까 심심하네.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거 멀티로 돌려서 그런가? 약간 느낌 좀 쎄한데? 야, 칼 뒤로 때리는구나. 아, 버닝 어택은 역시 초사인 미래 있고. 연속 에너지탄은 그거 같고. 아머 부스트가 뭐지? 아, 아머 부스트. 아, 그거구나. 갓브레이커는 아, 슬래시. 아, 슬래시는 그거네. 아, 기술은 똑같네. 근데 99레벨이 만렙이니까 90레벨이면 거의 만렙인데 그렇게 세진 않네요. 어, 난 그냥 때리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격투 쪽 게임이라 그런지 그렇게까지 되진 않나 봅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방장이니까 내 캐릭터에 맞춰서 약간 하향을 먹었나봐요. 닿으면 싹 사라질 줄 알았는데 기술 한번 쓰면은 그냥 그런 류 게임은 아니구만. 방장에 맞춰서 강해지면은 레벨 높은 사람이 방장하면 적도 세지나? 트레이닝의 가와리니 아이테오 시테야루 각오가 되세일가. 아니야, 역시 고인물의 콤보를 봐야지. 그러니까 저번에 그걸 봤는데 80레벨이 되면은 레벨이 엄청 안 올라서. 오, 되게 세네. 사탄이 약한 건가? 드래곤볼인가 그걸로 이제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레벨을. 그러니까 엄청 고인물인 거죠, 92면은. 드래곤볼 10번 썼을 거 아닙니까? 드래곤볼이 이제 캐릭터도 해방해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썼겠죠. 이건 조용하게 버스 받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 거.
나는 자동 포탑으로 전직하겠어. 아이 회복이 없네 이게. 아 근데 다들 구경한다. 베지트도 그렇고. 이제 보자. 전투력이 만까지 떨어졌는데? 나도 좀 해야겠구만. 욕만 하니까 좀 그렇구만. 아, 튕겼어요? 아 그래 솔직히 이 정도 그래픽 게임이면은 튕길만 하거든요. 내가 잡아야 되네. 됐다. AI가 그러면은 AI가 그럼 자동으로 변한 거네. 나가지면은 결국 내 결국 이 세 분은 내가 맡아야 되는 거네. 아유 앞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 느낌 전혀 안 드는데? 10분 있다가 역시 이게 있어. 정당하게 해야지. 킬이 받으려 그러니까 또 말리잖아? 자 그럼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진짜 못 이기겠는데? 아이 베지터 먼저 일단. 어우 야 저거 진짜 하 그러면은 아예 멀티로 돌렸으니까 다른 사람도 한번 해보죠. 킹매치 같은 것도 있으니까 룸을 떠난다. 이번 미션에 좀 앙겹치는 것들로 해야겠어. 채팅이 뜨면 자동적으로 스팀에서 알람창이 뜨네. 아, 아까 참여하신 분은 10분 있다가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아 킹매치 말고 킹매치 말고 들어가서 봐야지. 지정하지 않고 검색. 지역 전부. 지역이 다른 유저 없는데 이 게임? 잠깐만 잠깐 이거를 그러니까 아 검색 지정하지 않고 검색 전부. 아 방을 못 찾는 거야? 지정 안 했으면은 아니 이게 국기모양 있었잖아. 그럼 세계에서 지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멀티가 일단은 멀티 로비로 왔으니까 구경 좀 하죠. 춤 어떻게 치는 거지? 옵션 게임 설정 권유 설정 거절한다. 아 거절했구나 내가. 이름 표시 데모 회화 밝기 조절 카메라 그래픽 설정 BGM 설정 조작 설정 1P 부스트 목표 전환 드래곤 레이더 채팅 로그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 필드에선 뭔데 키보드 1PP가 있네. 방어 하강 알트 목표 전환 드래곤 레이더 Z 아니 맞잖아 F 궁극기 스카우터 1 캐스트 정보가 있네. 채팅 로그 확인. 그러면 춤은 어떻게 치는 건데? 아, 알키구나. 아니네. 아, 이키네. 이키였네. 바로 옆이었네. 게임 속에서 이제 회화 좀 해 볼까? 뭐 어디 유저 누구야? 유저는 머리카락 위에 하얀색으로 뜨는군요. 인사 좀 해 볼까? 자세가 되게 많다.
90도 경례도 있네? 쭈그리기, 놀란 척, 앙기, 끄덕인다, 화내기, 경례, 퓨전, 특전대 포즈, 죽은 척. 죽은 척은 뭐야? 이게 왜 있는 거냐? 빙고 댄스 있다. 빙고. 음성도 있네? 그럼 이만. 아, 안녕하세요. 베지터 그거네. 명상 김오기. 김오기는 이 김오기야? 아, 마감강살포구나. 이펙트는 안 나오네. 날아다니는 게 나와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가위바위보 있고 키스 날리긴 뭐냐? 배 아파, 배 아파. 우와! 배 아파. 40이요. 최고 타임 김호기 제길 원기 주기 원기요. 우승했다 이거지. 우승했다 이거지. 뭐냐? 잘 만들었는데? 특전대 포드. 특전대 빙고 1번, 2번, 3번. 원기 나눠주기 한 손. 원기요. 따봉은 뭐야? 오! 오, 되게 있어 보이는데. 채팅은 끄자. 거슬린다. 채팅이 안 꺼지는구나.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구나. 야, 근데 이거 멀티하면은 유저들이랑 같이 날아다닐 수 있는 건가? 좀 날아다니면서 구경 좀 하죠. 맵 전체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근처만 활성되나? 데케도, 카이레라, 무기오. 저건 NPC고 하얀 이름 아니야? 인조인간 18호도 있네? 학교로 가자. 나 피콜로한테 기술을 하나도 못 배웠는데 하나 배웠거든요 아직까지?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버그인가? 전에는 알려줬던 것 같은데? 피콜로! 나메크성 3. 아니 왜 수업을 안 해줘? 어, 유저다, 유저. 그러게, 나 날아서 좀 멀리까지 가본 적이 없네. 모처럼 멀티방이기도 하고 가볼까? 손오반. 야, 이런 거 예쁜데, 맵? 옛날에 드래곤볼 온라인이랑 비교해도 비교가도 안 되는데? 이게 멀티잖아요, 이제. 전투는 안 하더라도. 얜 뭐냐? 야코라? 아, 이건 그냥 NPC네요. 일로 갈 수 있나? 와, 이거 뭐야. 야, 괜찮은데 느낌? 어, 좋은데? 아, 이런 걸 안 보고 계속 전투만 들어갔단 말이야? 모처럼 꼬르노인데 맛을 봐야지. 도도리아도 있네. 도도리아가 나메크성에 있네. 뭐야? 아, 개뜬금없네. 이거 뭐야? 하, 좋아. 오, 야. 아, 뭐야? 이거 말고 그 세격파가 더 괜찮은 것 같다, 느낌이. 마하펀치, 데스사이클 좀 빼야겠어? 개왕권도 있고. 어, 전투력은 되게 낮게 만들어져 있네. 아우! 아! 됐다. 죽었겠지 정도면? 그렇지. 아,
이렇게 인카운터 되네. 완전 포켓몬스터 아니야? 마주치면은 전투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3명이서 가고 싶은데. 아, AI도 셋이니까. 난 기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거 뭐야? 아, 하러 가죠. 잠깐만요. 어디였지? 순간이동 시켜주는 데 없나? 그냥 가지 뭐. 대전 모집 에이디어 직원 모든 플레이어용? 어, 저런 것도 있어? 잠깐만, 이걸로 갈 수 있나? 안 되겠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안에 그냥 빠르게 서브 보고 메인 보고 놓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 저번 편 조회수 5 나왔거든요 지금. 놓아드려야 됩니다. 쟤도 하늘색으로 나오네, 17호. 어디지? 아, 저기구나. 자, 가죠. 아, 조짐이 안 좋은데 뭔가? 초대하고 이번에는 이 맵에서 마인부 같은 거 안 나오니까 악당 캐릭터를 해야겠다. 마인부 아직 안 했으니까. 너무 큰 거 하면은 거슬릴라나? 게이머 카드 확인은 뭐냐?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거 누가 무슨 게임 하는지 다 볼 수 있네. 야, 신기하다. 와, 2주 동안 게임 몇 시간 했는지도 나와? 개골 때리네 이거. 자, 가죠. 아, 가족 아니라 ESC구나. 된 건가? 아, 레드 됐네. 통신 중. 뭐야, 왜 풀렸어, 크리리. 아, 트랭크스. 천진반. 트랭크스, 손오천. 또 풀린 거 있나? 없네. 갑자기 풀렸네. 사장님 해야지. 두 번째 모션. 오, 저게 이제 제멋대로 그기? 무의식의 그기? 예, 그걸로 슈퍼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꼬리가 없지. 맞다 이거는. 아, 사장님 뭐 떨어지게. 전투력이나 봐야겠다. 어디 갔어? 16,000? 풀 로제가 더 높네. 어, 근데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다른 것 같다. 데미지 쪽으로 된 것 같은데. 아, 뭐야. 일단 이번에 솔직히 보는 거는 좀 나중에 보고 일단 이겨야 되니까. 세 번째인 것 같거든요 이번이. 뭔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 이번 맵에서. 좋아 좋아. 개좋아지 데스볼은. 지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오, 저쪽에서 다 가져갔네. 볼까? 맞고 날아온 거 같은데 착각이겠죠? 아, 왜 나야 또! 좋아. 캐릭터별 간에 그렇게 전투력 차이가 안 큰가 보다? 아닌가? 조단잖아요. 타지. 그렇지. 트레이닝 가와리니 아이테오 시테야루. 각오가 되어있을까? 죽는 건 너다. 좋아 좋아. 문제가 쌓여인 세자냐?
아, 뭐 오늘 캐리 받을 거니까 안 끊어지면은 얘네가 에너지펄 많이 써서 막 튕기는 거 같은데. 사장님이기 때문에 아주 자동 포탑으로 전직했기 때문에 극딜 자동. 아. 에이, 야, 왜 이렇게 약해 부리죠? 쟤 왜 이래? 나 뭐야? 쟤 왜 때렸어? 어, 좋아. 아, 위험한데? 야, 저거 전광판에도 뜨네 캐릭터. 그렇지, 일단 오공 먼저 보내야겠다. 뭔가 튕긴 것 같죠? 빨리빨리, 야 죽어 빨리. 그렇지. 내가 해야 된다. 그렇지, 일단 잡았고. 그래. 그게 좋다. 베지터만 가져가면은 문제 없지. 일단은 그래도 아까부터 좀 나아요 상황이. 이 좀 오면 안 될까? 그렇지. 빨리 제거하고. 오우 야. 아 이것도 안 되냐 피? 아. 나 약 먹어야겠다. 약 먹어. 템빨이야. 빨리 그게 죽기 전에. 아 이건 아니죠. 화장포인데 초사인 되면은 날카로워지는 것 같다. 너 베지터다. 야 죽었어? 그게? 아. 일단 얘부터 죽이자. 배수불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이자. 아. 제발. 아, 더럽게 쓸모없어 데스볼. 야, 안 오냐? 어, 야, 잠깐만. 좋아. 그렇지. 요바니. 그렇지. 아이고, 꼬리를 얻다가 드리미니 꼬리가 잘려서 수준을 안 받나 보네. 어디서 후방 공격을 하려고 그래. 이게 이제 적당히 맞고 쪽 가. 그렇지. 차고 끝. 아 좋다. 뭐야 또 있어? 아 맞다, 5000크스 있었지. 아 자자. 5000크스만 잡으면 될거 아니야. 뒤 후공. 아 야 후공을 순간이동으로? 후공. 그렇지. 후공. 아 잠깐만. 어우 죽어 미사일이네. 지금 잘 구현되어 있는데? 별로 안세다. 잡을만하다. 아이 그건 잠깐만요. 별로 안세다 딜.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렇게 세게 안나와있네. 어, 야! 죽는 것! 아! 그렇게 쓸모없어, 에스볼. 나는 뭐. 템빨로. 아, 잠깐만. 아, 뭐야. 안 날려보네. 그렇지. 아우, 너무 밝아서 보이지가 않는다. 화면이 무슨. 아, 참. 미사일 계속 쓴다. 집요하다 좀. 데스빔! 아. 어, 야. 이거다. 지금이다.
아 괜찮습니다. 튕긴 걸 어쩌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뭐 게임이. 아 역시 사장님 최고야. 진짜 사장님이 제일 센 것 같은데. 셀보다 세고 마인보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마인보 안 써봤지만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없고 사장님이 짱이다. 호우라 여기 사장 일가가 사장 일가가 짱이요. 지구력 없네. 잠깐만요. 아 나 48렙이네 아 킬 때 36 39 아니었나? 어제였나? 이 게임 필드에도 유저 없는 거 보니까 대전하는 고인물들만 있고 퀘스트 깬 사람은 없나 보다. 하긴 나도 유비들도 AI 끼고 하면 어떻게든 깨지니까 AI 먹이로 주고 멀리서 던지기만 하면 되니까. 나메크 성이 광전사? 무슨 결사의 가구 5반과 5천의 수련이다. 피콜로 참전이라고. 야 피콜로 주제 어른이 된 5반이랑 5천을 둘 다 훈련시킨다고 동시에? 대전이요? 아 그럼 하죠. 대전도 한번 해봐야죠. 능시 좀 올릴까? 지구력이 좀 필요할라나? 대전 온라인 리미티드 배틀이 뭐지? 레벨이 평균화되고 아이템 불과 모든 장비가 무효화된다. 아... 룸 작성하고 고인물의 강함을 한번 맛보죠. 초대했습니다. 아 우리 팀인 거예요? 아 잠깐. 아, 일단 들어가 보고요. 아 이렇게 정하는 거구나. 야 지옥도 있네. 맨 예쁜 거 맞네. 고도 대장은 약간 빛나니까. 정신과 시간의 방이 한 번도 싸운 적 없나?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 랜덤? 아 랜덤 아닌 것 같고 AI인 것 같죠? 갑시다. 아이 크로나 아빠 같은 게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크로나 아빠는 크로나 트리거에서 본 적이 없다. 아, 왜 이렇게 세냐 얘. 어우 야 가차 없는데? 야 뭐 저... 어우 야 아이 아이 그렇지 그렇지 도움 왔다. 도움 오긴 개뿔. 어 너무 아픈데? 잡았다. 아 이게 오 야 저스트 가드
야, 저기 저렇게 피해지는. 아, 뭐 하냐? 아, 뭐 시간 연설 왜 써? 망했는데? 아, 버스트 가드를 그냥 기본으로 쓰네. 여기 점수 저런 거 있는 거 없는 거 보니까 0인 거 보니까 AI인 거 같은데. AI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시간 연설! 죽어. 나나? 어딨어? 뭐야? 나 죽었어? 안 맞았는데? 이겼어? 이게 게임이야? 아,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AI가 두 마리, AI가 두 명 잡았어. 아. 아. 네, 룸 다시 만들겠습니다. 너무 생각했던 건데. 이 게임 AI 너무 세다. 보통 게임을 하면은 AI는 밥이고 플레이어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AI가 너무 세. 보면은 황당해 하다가 AI 아닌 것 같아. 아, 잠깐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 레디하죠. 밤도 있네. 셀 게임 있네. 셀 게임 할까? 무도대보다 셀 게임이 더 예쁜 것 같다. 맵은 깔끔해서 그런가? 와우, 속쓰려. 언제 업로드하냐. 아, 유형밖에 지금 업로드 안 걸어놨는데. 히트. 저것도 이제 그거라고 합니다. 슈퍼 캐릭터라고 합니다. 어우, 야. 어우, 뭐야 저거. 오, 멋있는데. 와, 이동하는 것도 확실히 다르네. 해본 사람은. 어, 열심히 좀 해야겠다 이거. 나 잘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볼케이노! 크래셔 볼케이노는 언제나 답이다. 고인물도 맞는 크래셔 볼케이노 좋구요. 아, 시간 연산 넣으려고 그랬는데. 시간 연설! 따다다다다! 꿀잼. 이기고 도망가는 걸로. 여기까지, 대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분 좋을 때 뺏는 게 언제나 최고인 법. 근데 이거 방 안 잡히는 건 좀 헤드긴 하다. 안 잡힌다기보다 그냥 없는 거 아니야? 지정하지 않고 검색. 이거 지정까지 있는 거 보면은 지정해도 나올 정도로 유저가 많을 거라고 계산해서 나온 거 같은데. 내가 안 잡히는 거겠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 허리야. 레벨 설정 전부, 동일 전부. 전부인데 안 잡혀. 아이고, 허리야. 아. 룸 작성, 검색. 가죠? 아, 우리 님의 그 실력은 저 쩔어줄 때 보여주시는 걸로 하죠? 나랑 힘 빼지 말고 날 쩔어주는데 힘을 빼시죠. 아이고, 허리야. 아, 난 주말만 되면은 게임하고 밥 먹고 잠만 자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안 좋냐. 어우. 이게 방송이 딜레이가 있어서. 아, 이게 게임이 내가 최근에 한 게임이 나오는구나. 나도 이렇게 나오네. 듀얼링크즈 블랙가드 제노버스. 최근에 플레이한 게임. 크로노 트리거도 나오네. 크로노 트리거 도전까지 하나 깼어? 엔딩 봤는데? 히어로 시즈, 발더스 게이트 2, 스카이림. 이 게임은 뭐냐? 다크 메시아는 저번에 했으니까 저도. 어,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오셨군요. 죄송. 아, 죄송. 아, 자, 착각했습니다. 아. 자넨바? 아, 뭔가 이제 너무 악당 캐릭터를 많이 했더니 안 내킨다. 5반? 5반 한번 해보죠. 얘는 주황색이네. 파란색 파란색 코스튬이 없네. 원래 파란색으로 시작한 다음 주황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할 때부터 시작해서. 손오천 손오반. 아, 피콜로 나온댔지. 5반 괜히 했네. 5반이 둘이다니. 바로 나오네. 기술 좀 볼까? 기아포 폭렬러쉬 그리고 초에너지파. 아, 점재능력 해방이 얼티밋이구나. 4줄이면 쓸 수 있나? 날려버리고. 5줄인가 보다. 아, 뭐해. 아, 뭐해. 아! 아! 아이, 연기권이구나. 아, 이래서 안 써진 거구나. 이거 안 맞은 거구나. 연기권은 그 뭐지 저게? 아, 모르겠네. 거의 다 붙어있었... 기 모으는 거 대신 거의 다 붙어있던데. 5칸 모으려면 때려서 모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5천이 피콜로 어린이 따라다니는 것 봐라. 네, 댓글로 들었는데 피콜로가 5반보다 5살 많다고 해요. 정확히 5년 뒤에 5반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피콜로가 태어나고 아래에서 태어나고. 잠재 능력. 에이, 이게 뭡니까? 잠재 능력 해방은 좀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수수하네요. 내가 다 뺏어 먹어야지. 어우! AI 노련한 것 봐. 저거
순간 이동해서 날아가는 걸 저걸 이동하네. 야 멋있는데 역시 기술은 에너지파지.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아 근데 못 채우는 건 혐의다 진짜. 아니 오반 뜬금없이. 내가 슈퍼 사이야진다. 승부를 決めさせてもらう. 난 5반 맡아야지. 어딨어? 거기 건물 안에 있었어? 아이. 우리 5반이. 아, 원격도 쓸 수 있구나, 갓도. 5반이 이리 와. 5반대 5반. 어디 에너지파야? 이거 아니 방어 이게 뭐야? 슈퍼아머? 슈퍼아머? 아 이런게 있어? 야 개쩌네. 에너지파 콤보 이거 될까? 날려버린 다음에 싸봐야겠다. 쫓아가서 맞았으면 됐어. 맞았으면 에너지파로 마무리. 어 순간이동 없네? 어 슈퍼사이언 판정이 아니군요. 있을 줄 알았는데. 금발이 아니면 못쓰는구나. 나메크성까지 와서 얘는 훈련을 하냐? 동네에서 하지. 오오오. 아 난 괜찮은데. 난 아닌데. 그렇지. 방금 내가 기타 싸가지고 콤보 끊긴 것 같은데. 아 아닐 겁니다. 야 이거 AI들이 콤보를 끊는 이유가 있네. 할 게 없네 구경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끊는 거구나. 할 게 없네. 마무리. 아 어 이리 와 내 거야. 내가 6시에 켰나? 벌써 1시간 반 지났어? 야 뭐야 어디가. 아니 변신하고 도망가는 건 뭔 경우냐? 아 피콜로 따위가 부활한다고 해서 변할 것 같지 않은데? 붕괴 중인 나메크성. 아 내일이야? 아 피콜로 따로 있고? 안 될 것 같아서 분리했어? 이렇게 편하게 분리할 수 있는 거였어? 야 오면 진짜 좋다 근데. 5금급인데? 아, 야, 5반 진짜 좋은데? 치는 것부터가 지구력 깨주고, 어, 지구력이 많아서, 어, 많아도 그냥 차는 거 똑같나 보네. 아, 뒤로 돌아 쏴주세요. 그렇죠. 그래도 안 맞았어? 지금. 나도 쓸 수 있어? 어디다 대고 말이야. 그렇지. 아 피콜로 세다. 5번보다 센 것 같은데? 역시 스승님이라 이건가? 그렇지 슈퍼사이어인 5번보다 세야지. 짬밥이 있는데. 걔는 공부해서 지금 학교 가는 애인데. 아 이건 뭐야. 이제는 막 이상한 거 던진다. 아 저거 진짜. 그렇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지 기술? 아 기분 되게 좋은데 쓸 때마다 초에너지파 속도도 빠르고 간지도 나고 비
에너지파는 그냥 초에너지파, 뭐 퍼펙트 에너지파 똑같은 에너지파인데 뭔가 멋있어. 나 이번 편 썸네일도 나왔겠다. 제가 썸네일도 나왔겠다. 아 사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약간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저번 거는 썸네일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뭘 쓰나 했는데 마침 멀티도 했고 꺼리가 생겼네. 나 너무 지금 늦게 찾는 거 아니야? 벌써 끝내고 왔잖아 고인물은. 아이 그걸 근접에서 쏴버리네. 어우씨 뒤로 돌아서 기술 쓰는 것 봐. 연살 같은 기술 없나? 순간 이동해서 때리고 에너지파. 어디 가셨죠? 끝. 에이등급 멀티로 하니까 등급 막 올라가네. 전투불능에서 0.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제가 왜냐면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별모서를 별점 높으면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평소보다 20분 짧은 것 같지만 10분? 15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참여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당에서 못 보는 캐릭터도 많이 봤고요. 어려운 미션도 편하게 돌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노버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뿅!